인생을 썼다. 한평생 인생을 연극에다 썼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 연기 안 하신 건가요? 예. 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자, 공연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 다락방 김동일의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공연은요. 자, 연극 작가 노트 사라져가는 잔상들입니다. 이야, 이거 길다. 뭔가 느낌이 있네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잔상들. 오늘 사라져가는 잔상들을 제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극단 혀루 나왔습니다. 요걸로 보다가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양 레퍼토리 시어터에서 하네요. 자, 여기 한번 블로그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다. 티켓 오픈 있고 뉴스 요거 한번 보자. 극단 혀루의 10주년 기념 공연이에요. 아, 잠깐만, 이 사라져가는 잔상들 이 공연은 대한민국 연극제 서울 예선전에 한번 참가하는 공연인데 지금 이게 송출시기가 좀 늦어지니까 아마 끝났을 거라는 거죠. 재공연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야망 있는 공연인데요. 희곡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대요.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아, 느낌이, 포스터 느낌이 야망이 있어요. 뭔가 지그치 어떤 쫙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으면서도 이 옷을 입고 있는 강진희 배우님이 이 슈트 옆쪽에 뭔가 그 노을이 딱 젖어 있어요. 바닷가가 있고 왠지 거기 석양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느낌이네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더 환한 세상이 앞에 있었다. 눈을 감고 보는 세상보다 눈을 살며시 떠보니 눈을 뜨겁게 하는 빛이 느껴진다? 눈이 뜨겁다? 아, 눈이 뜨겁다는 얘기예요. 눈이 상당히 뜨겁다는 얘기죠. 뜨거우면 찜질을, 내공질을 해야 되는데. 뭐야, 이게 뭔 얘기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모셨습니다. 또 우리 또 작가를 겸비하신 한민규 연출님이랑 또 강진희 배우님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극단 혀루 대표이자 현재 글쓰고 연출하는 한민규라고 합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아, 미남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다음 미남, 두 번째 미남.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미남 강진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예, 아유, 예. 그러게요. 선배님 젊은 역할 맡으셨다고. 뭐 그렇게 젊지는 않아요. 이렇게 제 나이보다 항상 이렇게 배우들은 자기 나이에 비해서 약간 좀 적게 좀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배우님은 항상 자기 나이보다 너무나 많게 나이든 역할을 하는데 그게 강진희 배우님은 항상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릴 때 그런 징크스 같은 게 있잖아요. 저 20대 때 분칠을 흰칠을 빨리 하면 먼저 이렇게 늙은 역할을 먼저 빨리 시작한다. 아, 맞아, 그런 말이 있듯이 한 번 그런 거 맞게 되면 계속 그게 또 그거 잘하면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한번 또 이렇게 파헤쳐 보아야 되겠죠. 자, 이 작가 노트 사라져가는 잔상들 좀 기네. 이거 네네. 어떤 내용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작가에게 일어난 천재 지변의 일로요. 작가가 지금껏 해왔던 것에 대한 작업 말고 새로운 방식의 작업을 하면서 작은 기적을 펼쳐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 기적이 생기나요? 네. 예. 그것도 스포일러. 잠시만요. 아니,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야지. 그리고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네네. 이 작품을 어떻게 쓰게 되신 거예요? 예. 참,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스포일 수가 있겠지만은, 예. 딱 한마디로 압축을 할게요. 예. 그냥 작가로서, 예, 세상이 못 구한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 예. 아, 저 우리 강진희 중요한. 배우님. 예. 맡은 역할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문가요? 아니요. 작가 노트에서 작가 역할을 맡은 역할은 1인칭 주인공을 시점으로 끌고 가는 인물이라고까지만 얘기할게요. 인물. 아, 너무 간단하게 소개를 시켰는데 되게 어렵네요. 네. 아무튼 그 안에서 모든 게 이제 극이 흘러갑니다. 모든 게.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것도 스폰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궁금하시죠? 장르가 되게 새롭다고 하는데 뭐 어떤 장르라고 또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그냥 판타지 서사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판타지 서사극.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제 역할 자체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끌고 가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그게 이제 판타지와 현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극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한 뭐 관객 나는 이분들을 위해서 이 공연을 하고 싶어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럼 있죠. 그게 스포예요. 예.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봐야지. 그게 뭐냐면 알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런 분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아픈 사람들, 사라진 사람들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 그 정도는 스포 아니네. 딱 여기까지만. 정말 그 작품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네네네. 수상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상은 어떤 거 타셨는지 갑자기 궁금하네. 아, 쭉 이야기를 할까요? 예. 뭐, 어차피 편집될 거니까. 예. 우리 한번 들어보죠, 우리 또. 우선적으로 제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한 2014년도 되더라고요. 네. 뭐 2014년도 때 그때 2인급 페스티벌을 나갔었어요. 네, 그때 이제 작품 잠수개미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으로 그때 이제 희곡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가 이제 바로 그 다음에가 이제 2015년 그 연극 진홍기소녀를 제가 썼어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2인급 페스티벌에 작품상을 수상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연기상도 나왔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2인급 페스티벌이 그 이후에 뭐 공연가 이런 뭐 비평작으로도 올라가고 그렇게 좀 많이 조금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진홍기소녀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2016년도에 그 상대산실, 예, 올해 진짜 히어로, 그가, 예, 그 무협발극이었고요. 예, 저희 극단명이기도 해요, 이제요. 예. 그래서 그 작업 이후에 이제 또 2017년도, 예, 대전 창작 희곡 공모에서 그 최우회 선사라고요. 예, 뒤에서 뵈님도 출연하셨었어요, 작년에. 예, 대전 창작 희곡 공모, 거기서 우수상을, 네, 수상을 했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또 활동을 하다가 2019년도에 강원도리 극단. 예, 거기서 이제 그 창작 희곡 공모에서 그때 월화라고 하는 작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월간 문학에서 그때 이제 문학상도 받았었어요. 예, 희곡 부문에서. 예. 돌이켜보니까 또 있네요. 2015년도 때 IAF, 예, 차세대 예술 인력 육성 사업에서 제가 문학 희곡 부문에 되었던 게 또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2019년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2019년도 때 그 이후에 제가 그때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축제에서, 예, 기적의 소년이라고, 예, 청소년 낭만 활극입니다. 예, 그 작품이 그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예, 2020년도 때, 제주도에 그 신화를 소재로 한 스토리 공모가 있었어요. 제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용의 아이라고 하는 작품이었고요. 와, 용의 아이. 2020년도 후반에 국채보상운동 그, 예, 희곡 공모가 열렸어요. 예. 근데 그때 제 작품이 무희! 무희! 했던 그녀. 예. 무희! 예. 아, 무희! 예. 그래서 그 작품 그때 이제 대상을 수상했고, 2021년도에 서울문화투데이에서, 예, 그 문화대상 연극 부문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 그 젊은 예술가상을 그때 수상을 했습니다. 와, 야, 대박이에요. 아니, 어떠세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저도 이렇게 많이 받은 줄 몰랐어요. 몰랐어? 그렇게 잘하는 사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쨌든 강진희 배우님이 두 번째 작품인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작품을 하게 되면서 강진희 배우님 어땠어요? 아, 전 말 안 들어?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되게 좋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다시 이렇게 또 이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딱 유형화가 될 것 같고 고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끝까지 계속 발전을 하시더라고요. 예, 하루 계속 이렇게 보면서 계속 한계를 조금 넘는 듯한 느낌을 봤어요. 되게 지독하게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의 배역에 지금 걸맞는 무게를 좀 소화하고 계신다. 팀 단체 소개하겠습니다. 야, 그럼 이게 우리가 혀루가 10주년이 네. 됐대요. 이게 원래 엠팩토리? 예, 맞습니다. 예. 그 10년 전에 엠팩토리였다가 예. 그다음에 한 4, 5, 6년, 8년 전이니까 아, 한 2, 3년 있다가 바꾼 건가요? 정확히 한 5년에서 6년 넘어갈 때, 예. 작품 혀로 하고 나서? 네네네, 맞습니다. 혀로의 색깔은, 그럼 무협, 예. 뭔가요? 혀로의 색깔에 대해서 조금. 예전엔 무협이었어요. 근데 제가 추구를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장르 확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극 장르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 극단의 색깔이기도 하고요. 예. 처음에 저희는 되게 그 살롱 드라마, 되게 사회극, 소수의 2인극, 3인극을 위주로 한, 예, 그런 사회극을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예전부터 되게 무협과 판타지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왜 연극이 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혀루를 하면서, 근데 혀루를 올릴 때 조금 그게 커졌어요. 이게 연극을 안 받아들여줘, 이런 장르가 왜 안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저한테 컸었고, 그래서 되게 깨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혀루라고 하는 작업이. 그래서 혀루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 되게 장르 확장을 많이 힘썼습니다.
예, 그 제 작품 중에 기적의 소년이라고 하는 것도 청소년 낭만 활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까 들으면서 예. 2인극으로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예. 이번에 장르를 좀 이걸로 파보자 해서 예. 또 무협으로 딱 갔다가 예. 지금은 또 작가는 또 사람들 예. 잔상들이고 예. 그래서 계속 장르 확장에 조금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작가 판타지 서사라고 예, 이러한 장르로 조금 또 조금 이렇게 대중들과 작품으로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혀루 극단, 이 혀루 극단의 앞으로 행보는 부단히 조금 연극 장르 확장에 좀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1920년대, 30년대에 예, 우리나라 예술이 피어날 때 예, 그때 조금 조명하고 싶은 인물들이 있어요. 예, 그런 인물들을 좀 극화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연습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혀루의 연습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노트, 사라져가는 잔상들. 이분들이 다 네, 단, 단원들? 아, 단은 아닙니다. 단 아니에요. 예, 한 절반이 단원이고요. 가운데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되게 열심히 뛰는. 아니, 이것만 봐도 약간 무슨 무협할 것 같은데? 칼만 안 들었지? 우와! 잠깐만, 아니, 연습실이에요, 이거? 네. 뭐야? 무대를 만든 거 뭐야? 갑자기 눈 다치는 거 뭐야? 그 무대를 갖다 놨습니다. 어, 진짜요? 예, 예. 나머지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1인 다역을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많게는 뭐 1인 7역, 8역까지도 예, 하는 분들이 있고요. 강지배님은 그냥 한 역할? 네, 한, 네, 한 역할입니다. 예. 궁금해서 혹시 다섯 역할 하시는 줄 알고 차라리 그거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대사에 치여요, 요즘? 대사가 64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제 대사. 어마하네요. 예. 거의 그거는 이거 목이 아프겠는데 연습 끝나고 그러면 작품의 명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주신 스포에 걸리지 않는 그런 앞 장면에 나오는 명대사 한마디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인생을 썼다. 한 평생 인생을 연극에다 썼다. 여기까지 할게요. 연기 안 하신 건가요? 예. 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인생을 연극에 썼다. 아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혹시나 모르죠. 예, 캐스팅 제이 들어올까봐. 저는 생활이다 보니까 이게 막 그렇죠. 네. 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저희 연극 배우들이 보면 많이 이렇게 아파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솔직히 뭐 이거 아니면 다른 일을 못 하니까 우리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평생 이 나이 되도록. 이제 다른 일 하라 그러면은 아, 어떻게 해야 돼?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뭐 애울 수 있는 능력만 계속 남아 있다면 저희는 이제 노후 보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저희는 끝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가장 무서운 건 이제 못 외울까 봐. 작품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작가 노트 사라져가는 잔상들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사소한 일상의 기적을 일으킨다. 이게 그게 맥락이네. 이 작품의 맥락이 네. 그렇죠. 네. 네. 한민규 작가님 네. 출연해주신 소감. 아 예, 일단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작가로서 연출자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작품을 예, 이제 만드는 사람으로서 예,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나서 그 지점에서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연극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충분히 되게 재밌게 예, 대중들에게 조금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자리를 하면서요. 지금 되게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시국 자체가. 공연이 지금 취소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바라는 건 이런 게 좀 지속적으로 많이 좀 더 확장되어서 한국인의 밥상 아니면 전국 노래자랑처럼 오랫동안 긴 여운을 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잘 돼서 나중에는 코로나 끝나면은 정말 밥을 놓고 밥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술 한잔 먹으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 괜찮죠. 그렇죠. 재밌잖아요. 이렇게.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저기 뭐 구호 한번 있나요? 우리 혹시 뭐 아니면은 관객분들에게 네. 많이 보러 오시라고 네네네 뭐 한마디 예, 작가 노트 사라져가는 잔상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3월에 올라가는 공연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자매 죽음의 파티입니다. 안톤 치엽 세자매가 극단 피학에서 또 각색이 돼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3월 20일까지입니다. 시어터 쿰에서 연출 라진안입니다. 피겔업입니다. 4년 전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 다시 재현이 됩니다. 영화적 특징을 연극의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극단 신인류 제작이고요. 3월 13일까지입니다. 극장 동국에서 하고요. 연출 조성진입니다. 다시 봄입니다. 스튜디오 별지에서 제작을 했고요. 3월 13일까지 아름다운 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박인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요, 매주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업로드 됩니다. 혹시 기다리시는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